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에어플로우에 대한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플로우에 대한 소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에어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에 대한 특징, 그리고 다른 솔루션과 대비했을 때 에어플로우가 왜 인기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에어플로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에어플로우는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관리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에어비앤비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파치 오픈소스 재단에서 탑티어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솔루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에어플로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에어플로우는 그 자체로도 파이썬 언어로 제작되었지만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에도 파이썬으로 직접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워크플로우는 Directed Acyclic Graph DAG라고 부르기도 하고 DA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DAG이라고 부를게요. 워크플로우는 곧 DAG이고 DAG 안에는 한개 이상의 타스크가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워크플로우가 무엇이고 타스크가 뭔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건데 위에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업무가 어떤 거냐면 REST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DB에다가 인서트를 하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전처리하는 단계, 두 번째로 데이터를 DB에다가 인서트하기 전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를 타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타스크는 선후의 관계가 있죠. 1번 타스크가 돈 다음에 2번 타스크가 돌고 2번 타스크가 돈 다음에 3번 타스크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타스크들에 대한 선후의 관계, 에어플로우에서는 덱이라고 부르고요. 이 집합을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업무적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스크들을 정의하고 그 타스크들의 선후의 관계를 연결한다. 그것이 곧 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Directed Acyclic Graph, 즉 방향성이 있고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되는 건 이런 거예요. 3번 타스크가 예를 들어서 1번 타스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순환되고 있죠. 에어플로우에서는 이렇게 타스크를 연결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덱을 작성하실 때 타스크들을 이제 순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네 번째 특징 볼게요. 자, 크론 기반의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론 스케줄링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타스크들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작 시간이나 주기를 설정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자, 제가 이 크론에 대한 거는 별도 강의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패했을 때 재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샘플 덱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덱에는 현재 7개의 타스크가 있습니다. 각각이 타스크고요. 이 타스크들을 잘 보시면은 색깔이 있어요. 짙은 초록색은 성공 상태를 말하고 있고, 만약에 녹색으로 나와 있다면은 그 타스크는 현재 돌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만약에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 타스크는 큐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곧 실행될 예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분홍색은 스킵드라고 돼서 이 타스크가 수행되지 않고 스킵 처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덱은 모니터링 할수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재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가 왜 인기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그래프는 워크플로우 관리 도구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 표인데 파란색 선이 에어플로우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선이 루이지, 노란색 선이 에밀플로우,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각각 쿠베플로우, 아르고 워크플로우즈라고 되어 있네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 값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 GitHub 스타즈가 있습니다. GitHub 스타즈는 SNS의 좋아요 기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탑 버튼을 눌렀냐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만큼 에어플로우가 인기가 많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각각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놓은 표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머추러티는 성숙도입니다.
성숙도는 GitHub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리하고 있냐, 얼마나 많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냐,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워크플로우 도구 중에서도 유료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유료 솔루션들은 버그가 나타났을 때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제작사에다가 패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치를 받아서 적용하면 되죠. 근데 오픈소스는 그게 없어요. 오픈소스는 내가 직접 고치거나 누군가가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쓸 때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냐, 성숙도가 높냐, 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어플로우랑 루이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파퓰라리티. 이 파퓰라리티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본 스타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심플러리티는 단순성입니다. 즉, 솔루션을 쓰기가 얼마나 쉽냐, 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아쉽게도 에어플로우는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가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옆에 있는 브레스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브레스는 폭이라는 건데, 이 폭이라는 게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내가 얼마나 내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쓸수 있냐,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어플로우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플러리티랑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쓰기에는 쉽지 않은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커스터마이징하기 쉽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요약한 게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RPG 게임 해보셨나요? RPG 게임을 보면은 자유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게임도 있어요. 자유도가 낮은 게임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지만 하긴 쉬워요. 근데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에어플로우는 그런 관점에서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익숙해지고 나면은 자유도가 높고 확장성이 좋다. 그런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